Yo, my name is...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ino.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퇴근길에 라이브를 킨 거는 또 처음이네요. Oh, hello. 네, 저희가 요새 스테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퇴근길에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오늘 어땠어요, 라디오? 오늘 라디오요? 뭐 항상 재밌지만 항상 재밌지만 그쪽이 네. 처참이 지니까 더 재밌네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이렇게 항상 이겼을 때는 이렇게 형을 안 놀리거든요. 근데 형은 동생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무슨 그죠? 소리예요? 아주 저는 제가 딱 지면은 아 오케이 인정? 하고 딱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는데 저도 인정해요. 아 인정하시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겼다고 방금 저는 네. 제가 이겼다 한 거죠 그냥. 아 상대방을 네. 이렇게 놀리는... 아니요 상대방을 놀리다니요 그게 아니고 단지 제가 이겼다 네. 그것뿐이죠. 뭔가 제 패배를 조금 더 이렇게 부각 아직 못 보신 스테이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미리 알려드린 거죠. 아 못 보신 스테이를 위해 결과를 미리 알려줬다? 이건 무슨 스포죠 스포. 아 스포 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아 스포 당하는 거요? 네. 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다음에 영화 볼 때 한번 참고할게요. 아 네네네 꼭 스포 해주세요. 자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I'm fine, thank you, and you? 은광이 형, 아 맞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형, 이거 좀 들어봐. 안녕하세요. 예. 왜 그러냐고. 재밌네요, 예. 아이고, 뒤에 택시가 너무 잘 보이네. 너가 들어라. 네, 차에서 또 하는 거 오랜만에. 그러니까. 맨날 활동. 할때 끝나고 그지 토커 찍고 그랬던 그지 토커 와 토커 오랜만이다. 토커 잘 지내나? 지금쯤 자려나? 반 자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채우고 있겠군요 친구들. 스테이는 멀미 안 해요? 형 멀미 안 해? 나 멀미 안 해. 차에서 뭐도 잘 먹어? 잘 먹고 잘 자고. 아 잠은 잘 오지. 차는 약간 진짜 잠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나? 오늘 월요일인데 뭐 했어요? 뭐 다들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근데 월요일은 힘 빠진다. 아니 난 월요일 날이 더 좋은데? 데키라야 할 수 있잖아? 아, 그거는 당연한 거고. 월요일이 힘 빠진다 그럼 김승민 이거 캡처해 놓으세요. 동생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제가 못 잡아먹은 건가요?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인가? 아니 월요일이 원래 당연히 힘 빠진 요일은 맞는데 아니지 키라로 인해서 아니지 우리와 아, 그럴 수 있지. 우리와 많은 스테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그치. 너무 기뻐. 그래? 네 월요일은 기쁜 요일이랍니다. 네 아 포장을 잘하셨어요 아주 그냥. 아 포장이 아니지 잠깐만 나 내 핸드폰으로 댓글 좀 댓글 여기로도 보여.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맞아. 야 나 혼자 브이앱 하면은 그 가끔 내가 한 10분 전에 했던 얘기들 이 댓글들이 막 이제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그 나는 안 그러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였어? 네, 그죠. 나한테? 네. 본인의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잖아. 그렇네요. 우리 승민이 딜레이를 좀 걸어줄까? 잠깐 멈췄다 오십니? 어? 아 지금 수업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지금 수업 중이라고요? 수업 중인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칭찬해야지 이런 건. 칭찬해. 안 들킨다? 그건 괜찮은 거야. 칭찬해. 오늘 둘이 밥 뭐 먹었어요? 저는 아까 주먹밥. 네. 주먹밥. 아 근데 이 형 저녁 안 먹었어요? 나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밥을 안 먹었으면 먹었다고 안 쳐. 저는 좀 일찍 먹었어요.
좀 많이 일찍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이어트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요? 한번 할 때 해야죠. 저는 그 와중에 아주 잘 먹습니다. 오늘도 집밥에 가서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고 라디오 준비하고 왔어요. 닭갈비 나왔어? 응. 별로 안 땡겨. 04년생인데 반말해도 돼? 반말하지 마! 해봐! 해봐! 반말하지 마! 이쁘면 다냐? 04, 04 하면은, 04면 이엔이보다 이엔이가 3살 어리니까, 18살. 우리 둥이가 몇 살이었지? 둥이보다 어린 건가? 둥이가 몇 살인데? 둥이가 13년도에 태어났지. 아, 04구나. 13년도구나. 순이 둥이 돌이. 둥이가 둘째네. 맞아. 승민 오빠. 왜? 왜? 나 댓글 보고 싶은데 배터리 없어. 그래? 응, 14% 남았어. 많이 남았네. 이걸로 볼래? 싫어. 이거 보고 있어. 내 댓글 읽어줄게. 오. 나 98인데 오빠라고 해도 돼? 어? 98인데 오빠라고 해도 되니? 아아 카메라 좀 닦아줘 얘들아. 카메라. 아 근데 이게 지금 조명이 뿌여서 그래요. 네, 그래서 차에서 라이브를 하면 뜰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어? 조금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조금 선명해졌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김승민이 타주는 커피인데 제가 탔어요. 자기가 직접 해먹었어. 킹덤 기도 때 승민이 처음에 고음 라이브 대박이에요. 선명해졌대. 선명해져가는. 재밌는 거 좀 읽어봐. 어제 커피 두 번 타줬다며? 맞아요. 아니 한 잔을 샷 넣어서 타줬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컵이 좀 컸는데. 그치. 근데 더 마시고 싶다 그래서 하나 더 타줬어요. 근데 이 형 커피 마셔도 잘 자더라고요. 아니 커피를 마셔도 그게 없어. 안 돼. 똑같아. 그러다가 어느 하루 잘못 걸리면 잠 안 온다. 어느 하루 잘못 걸리면? 그런 날 있지. 저녁에 딱 그쯤 피자고 마셨는데 진짜 막 심장 빨리 뛰고 안 오는 날 있어. 다음 날 스케줄 일찍 있으면 그래. 맞아. 뭔지 알지? 뭐 있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태희는 오늘 뭐 먹었어요? 재혼한 건가요? 오피셜 말씀 부탁드려요 두 분.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했었죠. 그 맥락상 했었죠. 네 그죠.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뒷말을 안 이으시네요. 저 오늘 계란찜 먹었어요.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간장게장 명창 강지. 어? 이리노씨 오늘 버블의 시간 무슨 의미예요? 아 제가 5시쯤에 보낸거요? 그거 제가 무슨 의미있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낸거예요. 고상태이는 급식 먹었습니다. 와 저도 주세요. 급식 좋겠다. 나는 급식 맛있었는데. 나도 우리 학교가 제일 급식 맛있는 거라 그랬었어. 나는 진짜 급식 맛있었어. 그냥 한 번도 막 좀 맛없다 이랬던 거 없는 거 같아. 학교에서 궁중 떡볶이 알아? 아, 알지. 그거 약간... 나오면 왠지 먹기 싫지 않냐? 왜? 나 마시고. 그래? 코다리랑. 코다리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생선가스. 아, 뭔지 알아. 있어 그런 거. 튀김류는 아무래도 바로 튀겼을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그치.
너한테 제작 발표에 셀카 좀 올려달라 그래라. 아니, 그날 안 올리는 이유가 있는데 얼굴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은 날이었었어가지고 스테이가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이럴지 몰라도 뭔가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아 좀 부어있어가지고 부어도 이쁘대. 사실 부으면 부은 맛이 또 따로 있죠. 그런 그렇긴 하죠. 네. 눈이 뭔가 아 뭔가 에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여러분. 아직 못 올린 사진들인 거 말고도 많아서 형이 좀 들어봐. 인우가 재은아 공부해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는데? 재은아 공부해. 공부 공무원 시험. 형 아 샷추 그거 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추 간 거? 아이스티에 샷추 아 먹어봤어. 어때? 그거 아마 찬이 형이 한번 먹었어가지고 한입 먹어봤었는데 왜 먹는진 알겠는데 내 돈 주고는 안 먹을 것 같아. 그러게. 아 뭔지 알지? 스테이가 먹어보라고 해주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냥 아가 낫다. 그치 아 먹는 사람들은. V앱 제목 누가 하자고 했어? 그 제목 뭐지? 집으로 가는 길 가봤어. 아 그냥 제가 적었습니다. 그냥 적었어.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아 오늘의 TMI 알려달래요. 오늘의 TMI 있나요? 있죠. 뭐요? 오늘 춤을 좀 많이 췄죠 저희가. 그쵸 그쵸 그쵸. 아무래도 지금 네, 파이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춤추다가 이제 따닥 씻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뭔가 땀 많이 흘린 상태에서 그냥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할 때 어우 좋죠 좋죠. 네. 개운합니다. 저도 땀 뺄 때 엄청 그 느낌 좋죠. 그 한 낮에 티셔츠랑 맨투맨이랑 패딩 조끼랑 바람막이 입고 몇 킬로 뛰다 오면은 그 안에서 푹푹 찌는 제 몸이 삶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부러 딱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형 오븐 샀어? 그거 샀어. 어때? 어떠냐고.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온다 그랬지? 곧 올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내가 풀드포크 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한 24시간? 그 정도 걸려. 근데 약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했어요. 원래 이제 딱 하려고 했던 날짜가 있는데 그날 시간이 갑자기 안 맞게 돼가지고 그 드라이에이징 된 고기와 일반 고기의 그 차이점을 느껴보려고. 저 다음에 꼭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끝나고 아직 못 같이 먹읍시다. 저도 드라이에이징은 안 먹어봤는데 치즈 향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고기에서 치즈를 안 뿌려요. 숙성시킨 거야. 그래서 겉에를 좀 막 잘라내고 드시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고급이다. 맞아 맞아. 승민아 고민이 많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아 데키라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깔나게 네, 맛깔나게 샵 8910 문자 100원 단문 50원 모바일 콩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웠네. 아유 다 외우지 이 정도면 이제.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저희 월요일마다 같이 되게 오래 됐어요. 그죠 매주 월요일마다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킹덤이 지금 한 지가 그 완전 전부터 했잖아. 그죠? 12월? 반년 넘었지 그러면. 네, 연말부터 했어요. 퍼스트룩 화보 촬영 후기 알려주세요. 아, 상처 분장 했지요? 아, 그거. 상처 분장하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원래 아 상처 분장 이거 사진도 되게 잘 나왔어. 저희 네, 멤버들의 아주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이 잘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도 반바지 입었어? 나는 반바지 안 입었어. 나 그때 그 파랑 아니, 보라색깔 바지 하나랑 청바지 입었어. 보라색 바지 잘 어울린다. 그건 진심이야. 평소에 안 입으니까 그런. 그지. 평소에 보라색 바지는 도전하기 힘들지. 이렇게 화보 찍고 그럴 때 다양한 옷을 입어보는 거지. 이리노 상처 분장 필수. 상처 분장? 평소에 나 혼자 해야 되나? 그거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쪽이 네. 배로 생길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 아, 아기빵 파인옷 입은 거 같아. 아 얘니 파인옷. 아 그 사진도 올렸잖아 지금. 맞아. 깜짝 놀라긴 했어. 숙소에서 혼자 사과머리도 만들어가지고 올리더라고. 맞아. 자기 나이 밝히면서 나도 24살이라고 올렸지. 댓글? 아니 아니 이엔이가 뭐 21살 뭐 이렇게 올렸길래 어. 얘나 나는 24살이야 하고 그 필터 해서 하나 올렸지. 좀 이상한 거 같긴. 아니 아니야 안경 쓰고 있는 거였어. 그거 이상한 거 진짜. 여러분 이제 거의 저희가 다 와가가지고 금방 네, 마무리를 곧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필터 삭제해. 어? 이거 지금 아무 필터 없는 거. 아니 그 내 안경 말한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몽쫄한 안경. 와우 와우 와우. 이거 신기한 거 알려줄까? 뭐? 이렇게 한번 혼내린다. 해봐 손으로. 아니 손으로 이렇게. 아니 섹시레이 말고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안 내려오잖아.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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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알았어. 여러분 이제 야 6월이야. 어? 12시 지났어? 어 12시 지났어. 딱 12시야. 아 6월의 꽃. 6월 기다려봐. 형한테는 이걸 한번 씌워보겠어. 제법 귀엽습니다. 흠. 뭔지 알아? 뭔지 알지. 그게 뭔데? 행복한. 아 영상 끝날 때 내가 스테이랑 하는 거. 그래, 스테이는 싫어해. 왜? 약간 형이 스노우 필터 같은 존재야.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럼 우리 마무리 해볼까? 마무리 필터 하나 하고. 그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오는 거 알아? 이거? 몰라. 밑에 더 있을걸? 아! 자, 마무리 인사해보자, 우리. 네. 자. 도전 스킬! 아. 야. 네, 이렇게 잠시나마 저희 진짜 여러분이랑 이야기 하려고 왔는데, 아. 네. 저희 진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이제 얼른 들어가서 네, 쉴게요. 네. 안녕. 오늘 라디오도 봐줘서 고맙고, 이것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월요일. 행복하게 보내셨길 바라요. 잘 자요. 안녕. 나 원래 이런 인사 안 하고 거. 그냥 거? 어, 가야지 안 거. 형이 눌러줘. 일단. 빠이옹.